10m의 거실과 주방폭을 자랑하고요. 11자형 주방에다가 초대형 아일랜드 테이블, 가전제품 풀옵션, 주방창 3m가 넘습니다. 너무 좋죠. 4.5m 길이의 안방인데요. 가족 침대 3개 넣을 수 있어요. 드레스룸까지 완비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안방의 욕실이 무척 크다는 거. 방이 좀 작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3m가 넘고요. 이 안쪽에 미니 드레스룸 공간 어떠세요? 전실에 4칸의 신발장,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중앙에도 4칸이 더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수납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 행거. 6개동 4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초대형 빌라, 숲세권의 빌라고요. 이렇게 커다랗고 높은 필로티 주차장 보셨습니까? 세대별로 1.5대 이상 주차하실 수 있어요.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상지석동에서 37평형 초대형 빌라 나왔죠. 포룸. 지금부터 전시 보실 건데 놀라지 마시고요. 영상 제대로 봐주세요. 전시 생각보다 크기가 큽니다. 여기 키 큰 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신발장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현장은요, 전실이 좀 길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거울 수납장이 무척 크게 들어가 있어요. 양문형으로 모두 처리했고요. 바닥은 포실린 타일이 전실에 있는 톤하고 똑같이 거실, 주방 다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전실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도 전실에 어떤 수납들이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여기에도 추가적인 신발장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입구 쪽에 4칸, 이쪽에도 4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짐이 수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 라인으로 시스템장을 설치를 해놨어요. 숨이 차요, 그게. 37평인데 뛰어다니느라고 지금 과호흡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많이 빨라져. 자, 이 현장 포룸이라고 말씀드렸죠. 입구에 하나, 둘, 세 개의 방이 있는 구조예요. 3번 방부터 볼까요? 방이 이렇게 올리브 그린 톤으로 벽지를 하나 해놓으니까 되게 예쁘다. 예를 들어서 침대를 이쪽에 놓는 것과 이쪽에 놓는 게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커다란 창호가 전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향이 남향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치수는 3m랑 2m 80이 넘는 치수예요. 원래 이 방 크기는요, 한 3m, 3m 정도 크기인데 거기다가 드레스룸 공간을 또 추가로 마련을 해놨어요. 저기 드레스룸 끝까지 가면요, 5m 30이 넘는 넓은 크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방이 2번 방인데요. 2번 방은 드레스룸으로 꾸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방으로 쓰셔도 돼요. 유압식 도어, 슬라이딩 도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쾅 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은요, 자연스럽게 쓱 스리슬쩍 닫히는 구조예요. 이 현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방이 많은 것도 물론 장점이죠. 그렇지만 방 크기를 넉넉하고 크게 뽑았다는 게 무척 장점이에요. 어느 길이를 재보더라도 다 3m 이상의 방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욕실도 호텔 욕실 연상시키도록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방이 많은 집이면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이사를 오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아지들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욕실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강아지도 샤워시킬 수 있고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 욕실을 잘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이 좀 크게 들어가 있고, 여긴 테라조 타일이 바닥부터 벽면까지 모두 이어져요. 샤워 칸막이를 설치한 상태로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약간 어두운 톤인데 그러면서도 쨍하고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 거실과 주방은 포실린 타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포실린 타일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중간중간 뭐가 끼고 가루가 묻어나는 타일이 아니라 표면 처리가 좀 매끄럽게 된 타입이라서 이렇게 먼지가 잘 안 끼는 포실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복도 구조 안에 약간 이렇게 사진이라던가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또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벽을 잘 파놨습니다. 거실 창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보이지 않는 좀 프라이빗하고 개인 사생활이 많이 보호되어 있고, 정말 숨만 바라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무척 적합한 타입이라고 말씀드려요. 거실 폭이 유독 긴데요. 4m 73이 넘어요. 거실에는요,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실링팬이 거실에 있고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면요, 이 서로 이 차가운 공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특하게 거실의 소파와 뒤편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이렇게 좁다란 복도로 길게 제작한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 널찍널찍한 게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1등급 나비앤 보일러 들어가 있죠. 여기 단차 시공이 한 10cm 가량 되어 있고요. 배수구가 이 중앙에 있어요. 수전이 이쪽 라인으로 빠져 있고요. 바깥
아파트로 역시 숲세권 창호가 제작이 되어 있고, 보통 다용도실이 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 투명한 유리로 중간에 처리를 해놔서 다용도실 깔끔하게 유지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구조의 집이죠. 거실까지 다 보셨고요. 거실 충분히 보셨죠? 이제 주방 보셔야 되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거실과 주방의 크기를 무척 극대화한 타입이에요. 주방에 초대형 아일랜드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3m 길이를 자랑하는 아일랜드 테이블인데요. 이 정도니까 한 4인에서 5인 이상은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도 높은 의자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식탁 의자 쓰셔도 충분한 그런 높이고요. 빅사이즈 싱크볼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아주 깊네요. 11자형 주방 만들어놨는데요. 식탁에 대용의 주방과 그리고 일자형으로 이렇게 가스쿡탑하고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 라인이 있죠. 아주 일자로 길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부장을 다 다크한 녹색 톤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는 상부장을 설치하시지 않았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터 2구와 가스쿡탑 겸용의 3구짜리 제품을 시공을 해놨고, 하츠 후드가 높게 달려있어요. 이게 이 하츠 후드와 흡입력이 무척 강해요. 다가가면 머리 다 빨려 들어갈 수 비스포크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옵션으로 드리는 거 아시죠? 요즘은 그림같이 있어, 이렇게. 다 드립니다.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파주 이사 오시면 이 제품이 안 들어간 집이 없어요. 근데 왜일까요? 잘 어울리고 너무 요긴하기 때문이죠. 위에 상부장이 있고요. 여기 광파 오븐하고 밥솥 놓는 공간까지. 밥솥 놓는 공간 좀 작으면 안 되는데, 리프트도 너무 튼튼하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방 창이 전체 창문이 거의 한 3m 정도 되는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하고 이쪽 창문 열면 맞동풍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아, 방들도 다 보셨고 거실 주방도 보셨는데 안방을 못 봤군요. 지금까지 본 방 중에서 제일 긴 방인데요. 안방의 길이가 4m 50, 폭이 3.5m예요. 근데 요 치수를 보고 좀 방이 좀 작은가 했더니 이 길이가 워낙 길어서 이 치수가 좀 짧게 느껴졌나 봐요. 4m 50이면은 거실 폭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거실이나 마찬가지네요, 진짜. 가족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침대, 아이 침대 두 개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따로 있어요. 기역산 모양으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제품은 아니죠?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타입에 비해서 더 키워놨어요. 메인 욕실하고 크기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서로 톤이 다르죠. 이번에는 약간 밝은 톤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부터 그리고 샤워 칸막이까지 다 포함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어떠셨습니까? 실내 무척 컸고요. 방 사이즈들도 무척 컸고 전실도 크고 안 큰 공간이 없는 그런 널찍한 집이었어요. 이 현장에는 A타입하고 B타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촬영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내 방 공간들이 훨씬 더 큰 집이에요. 여기 보시는 이 마당, 1층 테라스 계약하시는 분은 이 마당 쓰실 수가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준층들도 규모가 무척 크기 때문에 테라스 매수하는데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준층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집이에요. 상지석동에 위치한 이 집은 6개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추후로 5개 동이 더 오픈이 될 거라서 초대형 단지로 구성할 수 있는 집이고요. 숲세권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자차로 5분 거리, 제2자유로 자유로 모두 5분 거리, 운정역, 야당역, 양방향으로 마을버스 다니실 수가 있어요.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대표번호로 유선문의 부탁드리고요. 실입주금 테라스 세대는 7,000만 원, 테라스가 필요 없는 일반층 실내만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금 4,000만 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너무 높아서 고민 많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집에 오셔서 계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 분들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저한테 실입주금 상담 꼼꼼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마TV의 꼼장하였습니다. 꼼!